안녕하세요. 전당 바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오랜만에 랩 액션 소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린에서 만들었고요. 모델 이름이 1895 트래퍼 457D 탄을 사용하거든요. 이건 지난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랩 액션 소총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357, 44매그넘, 45 롱콜트, 다음에 457D 이런 걸 구경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게 요번 주에 하나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먼저 탄또 비교해 볼게요. 왜냐하면 랩 액션 소총에 사용되는 탄들이 제법 있거든요. 제가 거진 다 만져봤어요, 이거. 그래서 소개할게요. 이거 22 롱라이플이고요. 너무 자주 봤고요. 다음에 22매그넘. 그 다음에 스페셜, 그 다음에 오늘 357, 요두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랩 액션에 357 매그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4 매그넘, 요것도 44 스페셜하고 44 매그넘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 두 개는 따로예요. 그리고 45 롱콜트, 그리고 가장 사냥총으로 가장 유명한 랩 액션 중에서 사냥총으로 이게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30-30 요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4570이에요. 지금 현재 이 소총에 사용되는 게 2탄이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아마 들쏘 잡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인디안들 말쏠때 한다고 한게 이게 2탄이래요. 4570가 말을 잡든지 아니면 그리즐리 베어 뭐 이런 거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요 정도 하고요. 요 총이, 소총이 되게 짧아요. 이게 전장이 34.25인치 이렇게 짜리몽땅해요. 요게 87.5cm 되고요. 그 다음에 총열이기는 16.1인치 겨우 한 2범? 요로밖에 안 돼요. 2범이 채안 되네요. 이게 41.5cm.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말 타고, 그러니까 말 타고 이렇게 이제 산에 가다가 이거 아마 이머전시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마 사냥용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게는 6.8파운드, 그러니까 3.1kg, 제법 가벼운 편에 속해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 장탄되는 이 튜브에, 여기 이제 튜브에 몇발 들어가냐면, 여기, 모두 5발 장전된다 그래요, 여기에. 요탄이 그러니까 5발. 5발 장전되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챔버에 하나 더 들어가고 그런 게 모두 한 6발 장전되는 셈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방아쇠는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아마 요거는 일반 떠리떠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구멍이 두껍거든요. 이게 참, 아니, 넓은 편이거든요. 이게 아마 장갑을 끼는 용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손가락 끼고 장갑을 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널찍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케이. 방아쇠가 얼마나 될지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이게 처음이니까 모르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3파운드, 약 4파운드 나오네요. 약 4파운드 나오고, 1.8kg, 약 1.8kg. 그 정도면 나 빼시네요. 그런데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품이라서.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이거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없어가지고. 요또 조그만 핍 사이트 있네요. 이것도 괜찮겠는데. 요핍 사이트가 있거든요. 요게 아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요걸로 하면은. 오케이. 오늘은 또 이렇게 단골 손님이, 이거 찾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골 손님께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가격하고 하니까. 어떻게 먼저 이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겠대요. 사겠대. 그래서 이제 저는 사가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말린 1895 트래퍼 4570D 랩 액션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